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여러분, 벌써 5월입니다. 이제 5월 하면은 가정의 달인데, 그러면 어버이날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거겠죠? 제가 지난번에 여자친구 선물 영상, 또 남자친구 선물 영상을 올렸었었는데요. 최근에 몇몇 분들이 그 영상의 댓글로 이걸로 부모님 선물 영상 만들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어버이날이 다가옴에 따라서 오늘은 어버이날 부모님 선물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앞서서 이번 부모님 선물을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가격대별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고요. 일단 지금 구독자님들의 부모님들 나이대가 너무나 천차만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각자 취향들이 너무 다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그냥 단순히 금액으로만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이한 제품마다 가격이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홍삼 같은 경우도 10만 원 미만의 홍삼 제품이 있고 또 50만 원 이상의 홍삼 제품이 있다 보니까 금액으로 나눠서 제품을 설명드리기에는 좀 어렵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모님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군을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아, 저런 제품도 괜찮겠구나. 아, 저런 것도 있겠구나 하는 참고만 좀 하시고 여러분들 예산 안에서 부모님들 취향에 맞게 적절한 선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건강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가장 무난한 걸로는 홍삼, 뭐 종합 비타민, 각종 비타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홍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도 잘 먹고 있습니다. 네, 광고 아니고요. 정간장 에브리타임을 저는 뭐 매일 먹지는 못하고 귀찮아가지고 잘 까먹는 바람에 가끔 생각날 때마다 먹는데 이게 굉장히 하나씩 있어서 간편해가지고 이런 것도 부모님 드리면 간편하게 매일매일 챙겨 드시기 좋을 것 같고 또뭐꼭 브랜드가 정관장 아니더라도 뭐 고려인삼공사라든지 뭐 각종 다양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홍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회사와 많은 제품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 비타민으로는 뭐 각종 다양한 또 원체 또 회사도 다양하고 비타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비타민은 제가 직접 먹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짠! 바로 비타민계의 에르메스라고 하죠. 독일의 비타민 오소몰 이뮨입니다.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그 독일의 유명한 종합 비타민이면서 이 면역력 높이는 데 좋다라고 좀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 근데 좀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비타민계의 에르메스다. 뭐 이런 애칭도 좀 갖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그 전에는 꼭 해외에 구매 대행을 하거나 직구를 해야지만 아니면은 해외 나갈 때 면세점에서 구매를 해야지만 가능한 거였는데 요즘은 한국에서도 살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쉽게 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한 박스에 정량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한두달 정도만 먹고 잠깐 멈춰두면 좋다. 뭐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유명하다고 하니까. 부모님들 선물에는 제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부모님 선물로 홍삼이나 비타민 어떨까요? 건강 카테고리 안에 두 번째 제품은 바로 안마기입니다. 요새는 이 부분적으로 안마를 할수 있는 기계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뭐 다리 마사지기는 예전부터 많이 있었고, 뭐 요새는 붙이는 이렇게 어깨 쪽, 팔 쪽에 요만한 패치로 붙이면 이게 적당히 안마가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목 마사지기도 있고, 뭐 조교기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찌뿌둥한 몸을 풀어줄 수 있는 안마기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신 암 마사지기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사실상 전신 그 안마의자는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뭐 이렇게 렌트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선물을 하셔도 좋겠지만 다소 조금 부담이 된다면 이렇게 부분적인 기기들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로 안마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카테고리는 명품입니다. 어? 웬 명품?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단어는 제가 명품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번 어버이날만큼은 좀 부모님께 뭔가 특별한 거를 해드리고 싶고 아무리 현금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좀 고급스러운 거를 해드리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게 바로 스카프와 넥타이입니다. 제가 여자친구 선물 영상과 남자친구 선물 영상 각각에도 언급을 했던 제품인데요. 바로 에르메스 트윌입니다. 네, 이거 영상에서 보셨죠? 이게 어머님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스카프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친구 선물 영상 댓글에도 누군가가 어머니한테 선물을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나이 상관없이 여자분들이라면 하나쯤 갖고 있으면 굉장히 스타일하기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트윌리, 에르메스 트윌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넥타이입니다. 뭐 에르메스 넥타이도 좋고 각 브랜드의 이제 넥타이를 선물해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들은 어디 모임이나 좀 자리에 가실 일들이 종종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 딸이 선물해 준 넥타이다, 우리 아들이 선물해 준 넥타이다 라고 하기 좋을 만한 넥타이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넥타이 관련해서는 또 남자친구 선물 영상에 제가 네, 해 놓았으니까요. 요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트윌리와 넥타이는 실패가 없는 선물이니까요. 혹시라도 좀 좋은 선물 해드리고 싶고 브랜드 가치가 높은 거를 이번에는 큰맘 먹고 드리고 싶은데 뭘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두 제품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카테고리 두 번째는 바로 호텔 스파 이용권입니다. 이게 전신 마사지 기준으로 가격대가 사실 꽤 있습니다. 제가 명품 카테고리 안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이 전신 마사지 기준 코엑스 인터컨티넨털 인스파에서는 60분에 14만 5천원, 90분에 21만 5천원이고 바냔트리 호텔은 60분에 21만원, 90분에 28만원입니다. 그리고 콘래드 호텔은 60분에 16만 5천원, 90분에 24만 2천원이고요. 이건 전신 마사지 기준이고 뭐 부위마다 시간마다 더 저렴한 코스도 있고 사실 이 금액은 홈페이지에 제가 나와 있는 거를 참고한 거지만 또 그때그때마다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혹시 이 호텔 스파 이용권을 구매하실 분들은 호텔에 직접 전화나 아니면 뭐 이메일로 해서 문의를 하신 후에 체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마지막이라고 했으니 이게 안 나올 리가 없지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현금입니다. 사실 저는 이 선물에 있어서 현금을 별로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도 현금 선물보다는 그냥 선물 받는 거를 더 좋아하고 저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현금 선물보다는 선물을 주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또 현금이 그리고 이제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부모님이 선호하는 어버이날 선물 1위는 아니나 다를까 현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금과 상품권을 준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분들에게 이 현금하고 상품권만 드리지 말고 요거와 같이 하면은 정말 센스가 만점인 선물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첫 번째는 플라워 용돈 박스입니다. 지금 당장 이
인터넷에 플라워 용돈 박스만 쳐봐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옵니다. 뭐 가격도 다양해요. 그래도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카네이션은 꼭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플라워 박스 안에 카네이션과 용돈을 같이, 현금을 같이 넣어서 드리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떡 케이크입니다. 요즘 보니까 떡 앙금꽃 케이크라고 해서 정말 먹기에 아까운 너무너무 예쁜 케이크들이 많더라고요. 이것 또한 인터넷에 앙금꽃 케이크 이렇게 찾아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진짜로 너무 예쁘고 이 마음이잖아요, 사실. 이 정성에 고맙고 마음이 예쁘고를 느껴주시는 건지 받으시고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물론 거기에 이제 같이 봉투를. 네. 저는 이 세 번째 카테고리는 현금입니다. 현금을 드릴 때 그냥 현금만 주지 말고 이거와 함께 곁들이자. 네, 이렇게 해서 어버이날 부모님 선물을 카테고리별로 살펴봤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어버이날 말고 생신 선물 때문에 고민이 돼서 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환갑이라든지 칠순이라든지 좀 더 특별한 생신을 앞두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좀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들께 제가 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빠 환갑 때 한 선물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기존 이제 선물 여러 가지도 준비를 했고 거기에 추가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것 또한 인터넷에 부모님 감사 영상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업체에 다양한 동영상들이 샘플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토크멘터리 식사에서도 그렇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기록이 남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이제 그 영상을 만들 때 부모님의 옛날 사진이라든지 부모님과 나의 옛날 사진이라든지 이런 사진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준비하기 앞서서 제가 이제 부모님 앨범을 좀 찾아보게 되고 나 어릴 때 엄마 아빠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저 또한 좀 생각하는 바가 많아지고 그거를 아빠 환갑 잔치 때 이제 보여드렸는데 저도 울고 우리 아버지도 울고 일단 이 영상은 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빠가 가끔씩 이렇게 영상을 보시기도 하고 또 친구분들 만나면 아 이거 우리 딸이 이렇게 환갑 때 준비해준 영상이다 이렇게 또 보여주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큰 기념을 맞이하는데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과 더불어서 이런 동영상을 함께 준비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부모님 선물 영상을 좀 살펴봤는데요. 항상 제가 선물 영상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 있죠? 작은 편지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도 같이 전달을 하셔서 이번 5월 8일 어버이날에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멋진 선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뜯어서 알약이랑 보이시죠? 아주 노란 어릴 때 먹었던 감기약 같은 레모나 같은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알약을 얹고 어우 진해.